지난 6일 언약의 축복 토비세를 드린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 먼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생아 강단 축복이 있었습니다. 총 34명의 아기와 가족이 강단에 올랐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온 성도와 함께 부모 품에 안긴 아기들을 위해 축복송을 부르며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단 축복 기도에 함께한 아기들에게는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선물했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잠언 말씀을 본문으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으니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고 모퉁이돌 인생이 되며 은총의 표징을 체험하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기들 가정에 늘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